그러면은 FIN이 FIN에가 있어요. 여기서 끝내라는 거야. 그럼 맨 위에 부르다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. 밑에를 불러서 DC 다시 올라갑니다. 다카포로 다시 올라가서 두 줄을 부르시면 노래가 끝납니다. 예, 그러면 그렇게 1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전주. 간주를 할 거고 간주 후에 이제 3절을 부르는데 위에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줄에서 마치는 그런 노래입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요 소년처럼 소녀처럼 어린아이처럼 부르는 게 좋습니다. 프렌치 캐롤이에요. 그러니까 프랑스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. 일레네 그죠? 이레스네 이레스네 그죠? 이레스네 7877 아기 예수 나셨네 7 피리 불고 소고치며 8 이렇게 나가네요. 또77 나가서 후렴 리프레인 후렴으로 가는 그런 찬송인데 영국 프랑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죠. 예.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더 많이 불려지는 미국의 영이 하모니를 넣었네요. 화성을 붙였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려지는 찬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많이 안 불려졌어요. 아주 가볍고 경쾌하게 두박으로 주일학교 교회 학생들이 부르는 것처럼 귀엽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부르면 좋습니다. 또 이렇게 불러도 돼요. 인도자와 회중이 이렇게 응창으로 교창식으로 이렇게 불러도 되거든요. 예. 아무튼 이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 노래가 어디서 끝나느냐.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줄에 아기 예수 나셨네에서 끝나야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. 예, 그러면은 간주하고 3절 한번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가볍게. 아기 예수 나셨네. 하나요, 잠깐 이렇게 아기 예수 나셨네 이렇게 가볍게 스타카토 섞어서요. 그다음 밑에 멜로디는 좀 레가토로 크게 부르고요. 아기 예수 나셨네라는 멜로디가 나면 아주 스타카토로 해보세요. 코드만 주세요. 둘 하나 둘. 아기 예수 나셨네. 피리 불고 속옷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. 아기 예수 나셨네. 레가토 만왕의 왕 예수니 이 세상에 오시었네. 아기 예수 아기 예수 나셨네.
거기에서 나신 것 같죠? 예. 거기 그 후렴이 아니라 후렴은 우회계 후렴이고요. 밑에 있는 그 주선조 멜로디 있잖아요. 1, 3절. 요때는 4부 합창으로 불러도 좋습니다. 그런데 우에 있는 악의 예수는 다 같이 멜로디로 가볍게. 그 우에 있는 악의 예수 나셨네 부분은 굳이 화성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. 밑에서 화성을 넣는 게 오히려 좋은 찬송이 되겠습니다. 자, 조금 뒤로 갈게요. 125장에서 우리가 마칠 건데요. 그 전에 부를 찬송은 128장입니다. 128장. 오늘 우리가 열심히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요거는 아까보다는 좀 여유있게. 보통 우리가 찬송가가 있잖아요. 그럼 2절까지 있는 노래는 전주는 짧게. 그쵸? 그리고, 노래는 천천히. 그쵸? 네. 4절까지 있는 노래는 조금 빠른 듯하게 이렇게 부르면 좋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이 8분의 6박자 노래 또 뭐 8분의 9박자 노래 이런 것이 만약에 4절, 5절도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좀 전체적으로 인투, 인쓰리 부르면서 빨리 부르면은 더 좋은 찬성이 됩니다. 찬성은 힘입니다. 찬성 영어로 HYMN 힘이에요. 그럼 뭘 뜻하냐? 힘있게 부르라는 뜻이에요.